그렇구나. 일단은 문법 특강 교재들은 다 받았지? 교재는 이제 이렇게 올클 수능 어법이라는 책으로 할 건데 뭐 올 클리어 해놨어. 그래서 뭐 아주 하는 범위에 또 실전 문제도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하여간 수능 어법을 다뤄야 하는 건 웬만한 게 다 다뤄져 있고 그리고 여름 특강 6회 만에 끝내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책이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선생님하고는 화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요 옆에 우리 좀 경미 선생님이 계시지 이경미 선생님? 이경미 선생님 이제 목요일 날 수업을 해주실 거야.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아마 학원 방학이지. 그래서 지금 7월 24일하고 오늘 내가 유닛 1, 2, 3를 할 생각이고 26일날 이경미 선생님이 4, 5, 6 유닛 3개 정도씩을 담당해서 할 생각인데 그러고 나면은 7월 31일날 7월의 마지막 날 나하고 유닛 7, 8, 9 근데 여기가 이제 휴가니까 그 다음에 또 나하고 10, 11, 12 이렇게 끝내고 이제 9일날 13, 14, 15까지 해서 책의 유닛은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애추얼 테스트 여기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그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6회 만에 책을 끝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범위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다만 이제 여기 실전 문제가 조금 적어서 실전 문제를 조만간에 그 단원별로 아마 주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실전 문제 풀이도 좀 하가면서 적용 연습도 하고 그래서 문법을 좀 마스터하는 방식으로 근데 어차피 이 책을 공부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문법에 대해서 잘하고 싶고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싶은 마음에 특강을 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보면 영어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워야 하는 건 뭐 언어 암기 과목이나 다 마찬가지고 수학에서도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지? 뭐 한국사라든지 사탐이나 바탐에서도 꽤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 수능에서는 그렇게 암기를 지향하려고 했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영어 총론이라는 게 이 책 한 권의 전부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일단 영어에는 한 80만 개 정도 되는 단어가 알파벳 26개로 조합이 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팔품사를 간략하게 A part of speech라고 한단다. 그래서 단어 많이 알면 결국은 나중에 영어에 탑이 되는 거야. 단어를 많이 알면 돼. 알겠니? 뭐 단어만 알아서 뭐 문장 수업을 잘 못하고 그건 저절로 해결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단어 전달만 되면 네이티브가 다 알아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네가 정 필요하다면 의사소통을 할 때 자꾸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을 너무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힘들 수 있는데 단어를 많이 알면 결국은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 독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단어 80만 개를 두서 없이 외우긴 그러니까 이렇게 8개로 분류해놨는데 그게 이제 noun, 명사. 명사를 대신해주는 pronoun,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가 있고 이렇게 명사자 들어가는 녀석들을 꾸며주는 게 이제 형용사 adjective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장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형용사와 동사가 있겠지 verb 형용사와 동사를 또 꾸며주는 부사 이게 이제 주요 오품사야. 물론 부사는 자기 자신도 꾸미고 문장도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지. 이게 이제 영어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이야. 다섯 가지가. 이걸 쉽게 보면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거기까지 써준 거야. 아니? 그리고 이제 치사하다. 치사하다. 왜 치사하다 되면 preposition. 항상 위치가 앞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지? 어떤 녀석의 앞에 다녀. 즉, 자신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명사 앞에 다니거든?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나 명사절, 명사자 들어가는 녀석을 목적으로 잡는 그러한 녀석, 기능어야. 전치사. 오 마이 갓!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처럼, 그지? 감정을 표현할 때, interjection. 이게 이제 감탄사.
감탄사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있구나 이런 정도 기억하면 되고.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컨정션. 단어와 단어, 구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일명 연결된 내 접속사. 오케이? 정리. 이렇게 하면서 적어보면 더 좋을 거야.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지사하다 전치사, 놀라워라 감탄사, 연결된 내 접속사. 회원님, 자 이렇게 했는데 분류는 해놨는데 이제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 팔품사가 존재를 하는데 팔품사가 각각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명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뭐로 쓰이니? 명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SOC로 쓰인단다. Subject, Object, Complement. 너무 주목보라고 하는 거지.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주어는 보통 은느니가 이렇게 끝나는 이런 접리사를 갖고, 목적어는 누구에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 그럼 무엇을, 뭐뭐를, 그래서 직접 목적어. 두 종류가 있지. 보어는 뭐뭐이다, 그래서 보통 주격 보어고, 목적격 보어는 뭐 사용 목적어 동사원형, 지각 목적어 동사원형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차츰 하여간 주어를 보충 설명하거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명사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N은 SOC라고 한단다. 다 같이 한번 해봐. N은 SOC. N은 SOC 하는 순간 너의 머릿속에는 수학 공식처럼, 그지?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로 쓰인다. 요거를 이제 외운 거야. N은 SOC. 그런데 명사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명사자 들어가는 요거 명사 그리고 대명사 또 있지? 명사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동명사 제런드 그리고 투 플러스 동사원형인 인피니티브 부정사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 얘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야. 동명사는 애초에 이름이 명사자 들어가 있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이나 동명사, 요 명사하고 요것도 역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중등 영어 수준이야. 여기까지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에 쓰인다라는 걸 아는 건 중등 영어 수준이고 이제 너희가 고등 심화 영어에서 마스터해야 되는 건 명사절이야. 자, 구라는 건 그냥 단어만 두 개 이상 있는 걸 말해. 뭐 sing is believing, to see is to believe. 이렇게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그런 걸 이제 동명사나 부정사 구라고 하는 건데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를 갖춘 거를 말해. 접속사 주어 동사. 근데 그 종류가 여섯 개야. 여섯 개. 대한민국의 4% 안에 들려면 일단 이 여섯 개를 알아야 돼. 명사절에 뭐가 있는지. 수학에서 근의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그럼 뭐야?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 대절이 있어. 대절. 예를 들어서 너희가 문법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I love you.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이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접속사 대트를 붙이면 that I love you 새로 탄생을 하는 거야. 명사로. 알겠니? 그래서 that I love you isn't true.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구라야. 그렇게 좋다 말았지. 아무튼간에 이 문장의 앞에 붙어서 얘를 명사로 쓰기 위한 접속사가 여섯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that야. That I love you isn't true. 이건 주어고 그럼 목적으로 쓰이는 건 Do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 그럼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야.
그러면 the fact is that I love you 이러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명사자 들어가는 녀석들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있을 때 단어나 그치? 구를 알아보는 정도는 쉬운데 이 절의 단위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거기까지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이걸 알면 문법을 마스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문이라고 하거든 syntax 문장 구조 문장 구조를 제대로 아는 게 문법이지 문법 문제를 내가 잘 맞추는 게 문법이 아니야 문법 문제를 잘 맞추는 건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약속을 알아서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상태에서 그러한 관련 문제들을 자꾸 풀면 누구나 다 잘 맞추게 돼 있어 알겠니? 나도 김연아처럼 똑같이 트리플 점프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연습을 일주 한 달 하다 보면 그러나 한 달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네가 니네 학교 또는 전국에서 수학 문제를 그 단원의 문제를 가장 많이 풀면 네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원래 수학 잘하는 놈이 어딨니? 그치? 그냥 구구단을 지금 누워서 똥 먹기로 할 수 있듯이 왜? 왜 잘해? 많이 해봤으니까 정답은 없어 잘하는 비법은 많이 해보면 잘하게 되는 거야 서점에 가서 풀 수 있는 문제집인지 아닌지 이렇게 훑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쉬워 보여도 집합과 명제에 함수가 섞이고 또는 2차 방정식하고 섞어서 막 이렇게 낸 문제들을 찾아서 나는 이제 집합과 명제는 끝냈나 보다 끝난 게 아니라 서점에 가서 찾아보니까 우와 이 책에는 집합과 명제도 안 풀린 문제가 이렇게 많네 그럼 그거 사다가 푸는 거야 왜? 수능은 그런 문제를 내니까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문제를 그지? 네가 배운 범위 내에서 응용하고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 영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명사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뭐 다음 중 밑줄 친 데트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왜냐면 접속사 데트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데트도 있고 관계부사 데트도 있고 하는 그 정체들을 같이 알아가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면 대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선행명사를 포함한 이제 관계대명사 맞죠 이것도 아주 잘 나오잖아. 이렇게 뭐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is w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뭐 주어 자리 그지? 여기는 보어 자리 So I want what you have 그래서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관계대명사절도 아주 흔하게 쓰이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목적어 자리 한번 써볼까? 의문사가 있겠지? 의문사. 간접 의문문. 의문사가 이끄는 적이 있어? 노래방 가면 아주 장글 손님이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아머치알러비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직접 물을 땐 How much do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건 직접 묻는 거지만 이것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사절로 둔갑을 할 때는 어순이 좀 바뀌지 이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이게 의문사절 그럼 이제 의문사절하고 또 달리 의문사절하고 달리 뭐야? 의문사가 없을 때 간접 의문문은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나 if를 쓴단 말이지 whether if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Whether you love me or not 네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건 중요치 않아 I will marry her 나는 그녀와 결혼할 거니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렇게 whether들이 주어로 쓰인단 말이지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 그럼 이제 뭐 두 개 남았네 이쪽은 이제 정리가 됐지? N은 SOC 지금 아직 N은 SOC 하고 있는 거야 명사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복합관계대명사라 그래갖고 아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와트처럼 얘도 선행사를 포함한 애들이야 선행사를 포함한 애들 뭐 whoever도 있을 거고 whatever도 있을 거고 whichever 딱 세 종류지 이렇게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최근에도 whatever 뭐 however 그래서 수능어법에도 나온 적이 있고
얘들도 명사절을 이끌어. 물론 부사절도 이끄는데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관계대명사 파트에 들어가면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 whatever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지? 주어지게 될 거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지? 요게 이제 다섯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격이라는 녀석이 있어. 근데 교과에서는 뭐 대절만 나오는데 보통 대절이나 외덜절까지를 해서 동격을 이끄는 이런 녀석이 문장을 이끌어서 동격절이라고 하지. 실제로 뭐 수능에 나왔던 게 있지? 예를 들면 뭐 the fact that someone is interested enough makes. 그렇지, makes wonders. 요걸 볼 줄 알면 이제 문법은 쉬운 거야. 왜냐면 문장에 처음 나온 명사인 the fact가 당연히 주어인데 그 사실은 그 사실인데 어떤 사실, 그래서 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네. 뭐 할 만큼 충분히, 도울 만큼 충분히, 누구를 도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울 만큼.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누군가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울 만큼 충분히 관심이 있다. 이 문장 앞에 that를 붙여서 있다 라는 그 사실은, 그래서 주어가 더 fact니까 makes, 그렇지? 3인칭 단수가 주어인 현재에서 s나 es를 붙인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긴 수식어 또는 동격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3인칭 단수 이렇게 붙이고 기적을 낳게 됩니다. 이건 수능에 기출됐던 거야. 자, 이게 다야. 명사의 전부. 오케이? 정리하고, 그럼 너는 오늘 일단은 4%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로 가는 지도를 받은 거야. 99% 다 이 얘기를 해주면 다 이해를 하는데 아는 애는 4% 내밖에 없어. 근데 아는 거보다 더 확실하게 네가, 그지? 1에 들어가려면 이걸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줄 알면 1% 되는 거야. 1%라는 건 뭐야? 너는 이제 스터디하는 스튜던트 수준이 아니라 티치할 수 있는 티처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어. 명심해. 교생들도 이거 못해. 교생들도 아무것도 안 보고 교본 없이 명사절을 축을 터서 총론을 가리켜서 뭐 명사, 대명사, 명사의 정체를 밝히는 거는 대학교 4년 동안 교육학을 배웠어도 몰라. 나도 몰랐으니까. 그치? 20년 이상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틀을 잡아놓은 게 이거야. 선생님의 경력이 다 담겨있는 한 페이지야, 이게. 여기에 다 안 써놨잖아. 근데 뒤에 설명을 간략하게 좀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좀 읽어보면서, 그러면 그거를 문장을 만들면서 티처 수준이 되려면 집에 누군가 앉혀놓고 하면 좋아. 동생, 그지? 아니면 엄마, 아빠. 엄마, 단어가 몇 개인 줄 알아? 영어 단어가? 글쎄다. 알려줄 테니까 500원. 그지? 명사부터 해서 감탄사, 접속사까지 팔품사가 있는데 한 80만 개 정도 돼. 그 80만 개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까? 1,000원. 그지? 과외비 받으면서 동생을 가르치든지. 그게 싫은 사람은 인형을 하나 앞에 두고 네가 대학에 무슨 과를 진학해서 뭐를 전공할지 정한 사람이면 좋은데 아직 안 정했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100% 합격이야. 이렇게 찍어. 선생님이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거든?
촬영해서 유튜브에 링크 걸고 지금 아는 친구들 나중에 보여주고 그래. 뭐 동영상이 한 1000개가 넘는데 벌써 공개한 거는 몇백 개 안 되지만 나만의 포트폴리오잖아. 그치? 근데 너가 아무 과목이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영어를 곰돌이 하나 놓고 곰돌이한테 뭐 경미라는 이름을 붙여놓든지 용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든지 해서 경미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영어 총론을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라. 넌 영어의 단어가 몇 개 있는 줄 아니? 내가 알려줄게. 80만 개 정도 있단다. 그러면 이 80만 개의 단어를 팔품사로 하는데 너 팔품사 아니?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더 빨리 배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시사, 다전사, 놀라라, 한타사, 연결된 내 접속사. 처음엔 보고해도 돼. 보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교환 없이 할 수 있을 때 네가 스튜던트가 아니라 티처가 되는 거야. 이 여섯 가지를 아는 건 4% 안에 든 거야, 일단. 알겠니? 문법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야. 자, 이러면 이제 명사 끝났습니다. 아니, 명사와 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동명사, 그리고 이렇게 명사절 관련 여섯 개 접속사를 중심으로 명사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3번에 가면 뭐가 나오니? 보어로 쓸 수 있는 품사 두 가지는 뭐다? 보어로 쓸 수 있는 품사 두 가지는 아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N은 SOC. 그럼 보어로 쓸 수 있는 두 가지는 명사, 형용사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래? C는 NA. 해봐, C는 NA. 자, 보어로 쓸 수 있는 건 명사, 형용사인 거야. 그럼 아까 주어로 쓸 수 있는 거,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는 게 N이야. 그럼 이거 하나 합쳐서 다 같이 한번 해볼래? N은 SOC는 NA. 이게 문법이야. 이게 정해놓은 문법이야.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보어로 쓸 수 있는 건 명사, 형용사이다. 근데 요것에 예외가 있지. 사형, 목적어, 동사원형이 보어로 쓰이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지각, 목적어, 동사원형이 보어에 쓰이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예외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로 외워둬야지.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귀찮아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투를 없애고 동사원형을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외워놔야지. 규칙을 어기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선생님하고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배우겠지. 자, 그러면서 3번까지 됐고 4번 이제 문장의 5형식을 쓰셔도 돼 있어. 문장의 5형식. 자, 영어의 척추가 이 동사야. 영어의 척추가 1, 2, 3, 4, 5 형식의 동사들이 있어. 그지? 그래서 1, 2, 3, 4, 5 형식 중에 이렇게 빼서 위쪽을 자동사라고 하지. Intransitive verbs. 이쪽을 타동사라고 해. 타동사는 뭐가 있으니까 타동사야?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라고 하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니까 시사하다, 전치사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목적어를 취해.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목적어 취하는 유일한 녀석은 타동사와 전치사 두 개밖에 없어. 알겠니? 타동사와 전치사 딸랑 두 개야. 목적어라는 걸 취하는 녀석은 이렇게 나뉘는 거야. 주어는 공통으로 다 있겠지, 여기에. 그지? 주어가 없는 건 명령법. 그거 하나고. 감탄문은 따로. 열애.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격을 보충해주는 말, 여기 목적어, 여기에는 목적어가 두 개지.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 목적고. 자, 잠깐 주목해봐. 너가 문법만 잘하면 문법 하나는 한 문제야. 문법을 잘해서 문장 구조를 철저하게 잘 보는 눈을 익히면 다행히 이 책이 문장 중심으로 돼 있어서 선생님하고 구문 정리를 확실하게 잘하면서 갈 수 있는 책이야. 그와 동시에 이걸 알아도 독해를 잘해야 돼. 점수를 올리려면 독해 잘하는 비법 알려줄게. 자, 그녀가 노래했다. 그녀가 노래했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알겠니? 언제 노래했다? 어젯밤 12시. 어디서? 옥탑방에서. 어떻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왜? 다음날 있을 노래 경연대회 준비하느라. 수식어가 중요해. 이런 식에서는. 알겠니? 그게 1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야. 2형식에서는 사인은 됐다, 못했다, 세 됐다. 제일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는 거야.
이 형식에서는 이걸 알아두는 건 나중에 네가 70% 연계에 너희들은 복받은 세대야. 그래도 너네 후배들 아마 50%로 연계를 줄을 텐데 70% EBS 연계 교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올해 6월 고3이 시험을 봤는데 4%가 아니라 이제 90점 이상으로 했는데도 2만 명밖에 없을 등급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풀고 다 풀고 이제 빈칸에서 승부를 해야 돼. 지문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문장이 3개인데 하나의 단락이야. 문장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지. 그런 걸 철저하게 뜯어서 분해하고 점수를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속에 중요 정보가 어디 들었는지를 알으란 얘기야. 어제 쥐드래곤이 줬어. 이러고 기사에 나와. 신문 기사에는 쥐드래곤이 줬다. 그렇게만 나와. 좀 더 주면은 그지? 장미꽃을 줬다. 이렇게 나오지. 제일 중요한 정보는 이거잖아. 그지? 쥐드래곤이 장미꽃을 줬대. 와, 누굴까? 나였어. 나에게.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지? 그럼 이거는 그가 만들었다, 그녀를. 그가 그녀를 만들었다, 뭐 신도 아닐 텐데. 조물주면은 가능하겠지만 그가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다? 아, 그녀가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그녀가 청소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사용 목적어 동사원의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문법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전달에 가장 핵심이 되니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니? 왜 중요한지를 반드시 알아라. 쥐드래곤이 키스했다. 누구를? 얼마나 주문? 그치? 못했다. 그걸 잘 기억해둬라. 이게 5형식이야. 이제 문장은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해 나갈 테니까 그 정도면 되고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문장의 뼈대 성분이 다 끝났단 말이야. 문장 모든 무한대의 문장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영어의 뼈대 성분 말고 요 사이사이를 길게 만들어주는 요 사이사이를 길게 만들어주는 수식어구가 존재해. 수식어구. 영어의 수식어구도 딸랑 두 개밖에 없어. 여기 써있지? 수식어구 두 가지는 뭐 아니면 뭐겠니? 응? 영어에 존재하는 수식어구 두 가지. modifier라고 하거든? modify가 수식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치면 modifier. 수식어는 딸랑 두 가지야. 형용사적 수식어구. 부사적 수식어. 선생님이 아까 명사의 역할,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네가 이제 형용사라는 명칭이 붙으면 이제 딱 역할이 두 가지밖에 없어. 명사 수식. 아까 쓰이는 애니 했잖아. 보어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해. 보어 역할. 2년에 한 번씩 수능 정답으로 나왔어. 그리고 지금도 어법 문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 내면 100% 통과. 왜? 영어에 딸랑 두 가지밖에 없는 수식어구 중에 얘는 주성분으로도 쓰이니까. 그럼 부사의 역할은? 예쁘다. 어떻게 예쁘다? 개 예쁘다. 너희들이 쓰는 언어야, 그지? 동사. 잔다. 그지? 침 흘리면서 잔다. 이런 식으로. 부사. 그지? 열심히 공부한다,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부사, 그리고 문장.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 언제? 그녀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얘네들은 다 뭐만 하는 거야? 이거를 수식만 해. 요거와 관련된 예문은 선생님이 뒤쪽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면서 다시 이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 있지만 네가 수업을 들을 땐 어떤 과목이든 들을 땐 이해가 돼. 바보가 아닌 이상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해하려고 집중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안 되면 체크했다가 친구에게 묻고 선생님한테 묻고 반드시 그래야 그렇지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금세 까먹어. 그래서 까먹지 않으려면 반드시 네가 네 말로 다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정말 습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티칭하라는 거야.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됐냐? 요게 역할이야. 형용사와 부사. 맨날 시험에 나와. 문법 시험에. 형용사 들어갈 자리니 부사 들어갈 자리니 그럴 때 네가 아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안목만 기르면 이 문제는 이제 식은 죽 먹기. 그러면 이게 이제 역할이고 종류가 있어.
종류도 간단해. 딱 세 가지씩밖에 없어. 구부터 한다. 형용사 구와 부사 구가 있어.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명언을 하나 인용해 볼게. 1863년에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그 전장터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어. 21세기 지금까지도 가장 최고의 연설로 여겨지는. 자, 이 문장은 지극히 전형적으로 1형식 문형이야. 아까 말했지, 1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식어구라고. 정보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얘는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동사에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얘는 부정을 나타내주는 부사. 부사가 동사 수식한다며 소멸 안 해. 소멸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동사라고 한다고. 됐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치사. 마지막이니까 접속사를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전치사. 영어에서 유일하게 목적어를 취하는 두 가지가 타동사 아니면 전치사라 그랬지. 이렇게 전치사는 자신의 목적으로 명사자 들어가는 걸 취해. 그지? 그래서 구를 이루는 거야. 됐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구를 이룬다. 그런데 얘가 뭐 아니면 뭐로 쓰인다? 봐봐. 국민의 정부,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다 정부라는 명사를 수식하지.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구에서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얘는 부사로 쓰이는 거야. 뒤에 예문 있어. 이 예문 넣어놨으니까 안 써도 되니까 외워 차라리. 따라해봐. 형부 이름 전명구. 한번 해볼래? 형부 이름 전명구. 해봐. 형부 이름 전명구. 외워봐 빨리. 자,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외워봐. 시작.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않는다. 어디에서? From the earth. 오케이. 이런 명언은 하나씩 외워두면 나중에 영작할 때도 응용해서 굉장히 좋은, 그치? 머티리얼이 되는 거야. 그치? Government 대신에 뭐 넣으면? A school. 그치? Of the students, by the students, and for the students shall not perish from this country. 아주 훌륭한 영작이 되죠. 자, 그게 몇 번? 6번까지 한 거네. 회님? 아, 형용사구, 부사구의 첫 번째는 전명구였어. 회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루는 구였고, 자, 그럼 두 번째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의 형용사 적용법. 얘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의 부사처럼 쓰이는 부사 적용법. 너무 간단하다. 우리 때는 러브레터를 썼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그 반 앞에 가서 야, 쟤 좀 불러줘. 주머니에서 뭘 꺼내면서 I have something give you. 이러면 이상하잖아. 나 뭔가 있는데 밤새도록 찍고 지우고 막 쓰레기통 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을 담아 쓴, 너에게 주다 무엇, 이상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에 to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이렇게 대명사를 꾸미게 만들었지. 이런 걸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오케이.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딱 마주쳐서 I'm pleased. 야, 반갑다. 다시 봐서. 알고 보면 뒤 졸졸 따라오다가 만난 건데. 야, 반갑구나. 여기 형용사잖아. 반가운, 기쁜. 왜 기뻐? 너를 다시 만나서 기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인 문법. 그런데 문법학자들이 이걸 무슨 감정의 원인. 그 또라이들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문법에 거부감 생긴 애들이 되게 많아. 그냥 부사는 형용사와 동사, 부사, 문장 수식하는 거거든. 봐봐. 그는 미국에 갔어. 뭐가 궁금해?
왜 갔을까? 그녀를 만나러 갔어. 왜 갔다고? 만나러 갔어. 동사 수식하잖아. 여기에다가 문법학자들이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류를 해놨어. 마치 외워야 하는 게 많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아까 한 것처럼 형용사와 동사, 부사, 문장 수식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지. 원칙만 알고 있다면. 자,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혜님, 하나씩 외워. 자, 해봐. I have something to give you. 혜님, I have something to give you. I'm pleased to see you again. He went to America to meet her. 자, 동사 수식하고 형용사 수식하고 예를 하나씩 보여줬는데 이제 하나 남았네. 형용사거나 부사거나 이제 딱 요것만 있는 거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제 이끄는 구가였어. "아기가 있는데 어디에서 자고 있어? 변기통 위에서.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근데 자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아기가 있는데 도치돼 있네. 근데 아, 변기통 위에서 자다. 근데 자다 아기 그러면 안 되니까 변기통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기 위한 게 분사구나. 동형용사 일종의. 선생님, 그럼 과거 분사만 과거분사도 있겠지. There's a window. 창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창문? 뭐 결론으로 그냥 써주지. 뭐. Broken into pieces. 아, 산산조각난 창문. 이렇게 역시 또 명사품이지. 이게 이제 분사. 오케이? 그럼 이제 뭐 분사구문이라는 것도 있겠지. 분사구문 하려면 어차피 부사절을 해야 되니까. 자, when G-Dragon이 나를 보았을 때, 어, 형, 웬일이야? 하고 나한테 달려왔어. 내가 아는 동생이야. 이제 잠들이 확 깨네, 그치? 선생님 깨는 얘기를 좀 가끔 해. 수지랑 같이 갔어, 수지랑. 좀 있으면 이제 발표 날 거야. 수지와 지드래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녀석이 달려왔다, 누구에게 달려왔다? 나에게 달려왔다. 근데 왜? 언제? 아. G-Dragon이 나를 보았을 때 이렇게 접속사 주어동사 있으니까 이걸 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장을 수집하는 거야. 그가 나에게 달려왔다. 언제? 아, 그가 나를 보았을 때. 이렇게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이 바로 부사절이 하는 역할이야. 알겠니? 부사절이 문장을 수식했는데 미국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니잖아. 그치? 아, 절을 안 다니지. 그래서 이제 교회로 바꿔. 그래서 접속사를 없애. 놔둬도 되거든. 분사구문에서 요즘 뭐 놔두는 게 또 대세라서. 근데 어차피 주어가 G드랑 키랑 똑같아. 그래서 G도 없애. 주어를. 그리고 so하고 when하고 시제가 같아. 그러면 sing이 되겠지? 이렇게. 아, 이렇게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바꾼 문장 구조구나. 이렇게 분장, 분사구문. 요거를 이제 부사구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 알겠니?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 형용사구, 부사구. 아까 명사구는 이미 했지. 투부정사의 명사정법과 동명사. 그리고 지금 분사구, 그리고 분사구, 분사구문. 투부정사, 전명구. 끝. 그럼 몇 번까지 된 거야? 7번, 8번까지 다 됐어. 7, 8번의 첫 번째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세 번째가 분사구, 분사구. 됐냐? 그럼 이제 9번만 남았네. 9번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토는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해둔다. 포함 안 돼. 교실 누가 닦아. 참아. 토 하나도 참아야 돼. 대신 내가 그 정도의 감안을 해서 칠판을 보고 얘기해 줄게. 나 갔었어. 그 마을에 갔었어. 미국의 꼬맹이 4살짜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빠가 거기서 태어났었어.
다행히 토하는 친구는 없네. 자, 봐라. 이제 제일 중요한 너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나는 갔었다. 어디에 갔었다? 전명구. 그 마을에 갔었다. 자, 접속사가 필요한 이유는 접속사 연결된 내 접속사 앞에 주어 동사와 뒤에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치? 접속사가 필요해. 맞니? 그리고 전치사에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여기 또 명사가 반복돼. 그래서 먼저 나온 명사를 선행명사. 그래서 여기서 선행명사 중에 명자를 빼버리고 행자를 남긴 거야. 지목대로 뭐 선명사 그랬으면 선명사라고 그랬겠지. 선행명사인데 선행사 이렇게 쳐가 head 나온.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되게 싫어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대명사가 존재하는 거야. 옛날에는 18대 독자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애가 있었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서 워리워리 세브리까 치치카치 살세스타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이 지면 지금형의 햇볕이라는 애가 살았어. 근데 그 아이가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써야 된단 말이지. 일기를 쓰는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서 워리워리 세브리까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이 지면 지금형의 햇볕은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일기장의 90%가 나라는 아이 대신에 명사로 가득하네. 만약에 그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 우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서 워리워리 세물까 치치칼스 안에서 저 선생님 고향 고향 답변을 답변을 지금 햇볕이 물에 빠졌네? 뭐라고? 아 글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겠지. 그래서 나타난 게 대명사 he 또는 she 또는 I, you, we, they 이런 게 나온 거야. 반복을 싫어해. 영어는 특히나 대명사가 발달돼 있어. 니네 내신 시험에도 항상 나오고 지칭하는 것 그리고 토플에서도 사라지지 않아. 당연히 수능에서도 나오지. 지칭하는 바가 다른 거.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꾸냐면은 it라는 대명사로 바꾸는 거야. 마을 대신에 그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와 접속사가 만나서 뭐가 된다? 나 갔었던 마을에 그런데 우리 아빠 그 마을에서 태어났었던 이렇게 길었던 게 얘가 7살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를 형용사절이라고 하지. 형용사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를 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충실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나 우리 아빠 태어났던 마을 갔었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언어를 빨리 전달하게 되지. 어렸던 애가 좀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이렇게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는데 애초에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아까 전명구는 형부 이름이라고 했잖아? 그럼 애초에 부사로 그런데 우리 아빠 거기서 태어나졌어 이렇게 해서 부사라고 했었다면 그지? 이번엔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만나서 where 이렇게 되겠지. My dad was born. 이는 쓸데 없어졌겠지. 이제 똑같은 형용사절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끝났네. 이제 형용사절 두 가지 뭐? 관계 대명사절, 관계 부사절. 그럼 종속절 세 가지는 뭐야? 이미 다 했어. 뭐뭐 뭐였겠니?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 대절, 맞절, 의문사절, whether, if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동격절. 그게 무슨 절이었어? 명사절이 첫 번째. 종속절이라는 건 문장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절을 말해. 그래서 명사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까 쥐드가 나를 봤을 때 무슨 절이었니?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절이 있었고 지금 막 했던 게 뭐야? 어? 형용사절. 그렇지. 이게 영어의 전부야.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책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영어 구조에 하나하나씩을 선생님하고 같이 뜯어볼 거고 굉장히 쉽게.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리뷰를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만 하고 브레이크 줄게. 자, 팔품사. 영어 단어 80만 개. 팔품사 어떻게 된다 그러니? 명사를. 시작.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치사하다, 전치사, 놀라라, 감탄사, 연결된 내 접속사가 있다 그랬다. 그지? 자, 그럼 명사 대신해주는 대명사, 그리고 투구정사나 동명사를 가리켜서 명사 그로 그랬고, 그거까진 됐고, 명사 절을 이끄는 게 여섯 개가 있다 그랬어. 그지? 명사 절 접속사 여섯 개 뭐가 있었니? 첫 번째, 대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that I love you, 구라야, isn't true. 그지? So, it isn't true that I love you. 이런 문장으로 너희가 문장에서 보겠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절이 있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but I want to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is what you have. 기억나니? 관계대명사 왓절. 그 다음에 whether절이 있었지? 네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whether you love me or not, 중요하지 않아, doesn't matter.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되지, 그지? 그게 잊혀지는 거야. 잊혀지기 전에 네 거로, 네 문장으로 만들면 더 좋겠지. 그게 외덜절. 그러면 의문사절이 있었다. 당신은 아십니까? Do you know?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How much I love you. 그지? 의문사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있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want, 주어질 것이다. will be given.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 동격의 접속사 대절. 아까 했던 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기억나니? The fact that someone is interested enough to help poor villagers, 그지? makes wonders. 했던 동격절까지. 그래서 그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름하여 N은 SOC. 그치? 그럼 보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 두 가지는 뭐로 정해져 있다 원래? 명사, 형용사. 이름하여 C는 NA. 그치? N은 SO, C는 NA. 됐니? 자, 그럼 그것들이 문장을 구성하는데 문장은 다섯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SV1, SV2의 SC, SV의 O, 그리고 SVIODO, SVOOC. 그치? 그럼 영어의 수식어구는 딸랑 두 가지 뭐와 뭐다? 형용사적 수식어구와 부사적 수식어구가 있고, 그럼 형용사적 수식어구, 부사적 수식어구로 각각 쓰이는 전명구가 있었지? 자, 정부는 뭐였니? A government. 자, 국민의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그리고 국민을 위한 and for the people.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shall not perish. 이 지구상에서 from the earth. 각각 전명구가 형용사고 부사구로 쓰인 거였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있었지? 나 너에게 줄 것이 있어. I have something to give you. 그지? 그 다음에 너를 다시 만나니 기쁘다. I'm pleased to see you again. 이게 부사였고, 그 다음에 그는 미국에 갔다. He went to America. 그녀를 만나러 to meet her. 됐니? 그리고 이제 분사가 있었다. 자, 변기통에서 자는 아기가 한 명 있다. There's a baby sleeping on the toilet. 자, 산산조각난 유리가 창문이 하나 있다. There's a window broken into pieces. 됐니? 그럼 이제 분사구문 아까 했지? Jid가 나를 보았을 때 When Jid saw me, 그는 나에게 달려왔다. He went to me. 됐니? 그럼 그걸 분사구문으로 바꾸니까 Seeing me, Jid ran to me.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부사절, 뭐 분사구문까지 다 됐고, 이제 관계대명사절 하나 남았나? 해보겠니? 나 갔었더, I went to the village. 우리 아빠 태어나셨던, which my dad was born in. 그럼 관계부사절로 했을 땐, I went to the village where my dad was born. 됐니? 됐어요. 일단 총론 개념이 켰으니까 화장실 다녀올 사람, 물 마시고 올 사람 빨리 마시고 오고요. 잠깐 브레이크 가졌다가 이제 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유닛 1, 2, 3를 하려 하는데 아마 유닛 1, 2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야. 이 총론을 해서.
야, 보인고 오늘 뭐 건강검진 했어? 네. 이거 하연이? 아, 우리 네네네. 하연이 아까 선생님 너무 소중해가지고 아, 못 학교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3개 뒤에 틀렸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조금만 알겠습니다. 볼게요. 쿼트 10%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네. 너와 75만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확인하고 토요일 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보인고 오늘 저거 했니? 신검? 신체 검사. 건강검진? 아, 저희 금요일이에요. 어? 저희 신체 검사 반마다 달라요. 아, 반마다 달라서 그러구나. 얘네들이 오늘인가 봐. 그래도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나? 어제 공복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